그 균형의 이동을 보고요. 바로 이제 탄력성, 계산 문제와 탄력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번, 17번 중에서는 17번을 풀어드리고요. 16번은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이게 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다들.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15번에서는 1번 지문이 정답 지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은 대체로 정답 지문이 아닌데 혹시라도 대체 효과, 소도 효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실질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대체 효과를 설명하는데 아이고 빨리 마세요. 무슨 훔쳐먹은 것이 왜 그래요? 실질소득이라는 말이 있느냐, 상대가격이란 말이 있느냐. 실질소득이란 말이 있으면 무슨 효과? 소득효과. 상대가격 또는 상대적으로, 상대란 단어죠. 실질이란 단어. 이러면 대체효과 이렇게. 요 말을 집어넣고 대체효과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실질이란 단어가 있는데 대체효과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상대적으로 하는데 여기 소득효과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키워드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16, 17 중에 16번을 보시면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1번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했죠. 이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2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죠. 이때는 수요, 공급이 불변이고 이때는 수요가 불변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맞죠? 이 둘째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니까 이건 둘 다 이동하는 거고 이럴 때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량은 이거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균형량은 감소하고 수요의 경우는 끝까지 같은 방향이더라 그랬죠. 균형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틀렸죠.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했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내려가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균형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죠? 예, 이거는 맞는 거예요. 지금 저거를 찾을 때 저기 표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공급이 증가한다면 거래량은 항상 그거 따라 거래량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표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 수요가 감소한다 거래량 감소 이렇게 항상 거래량은 먼저 봐야 돼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저기 거기는 가격이 먼저 표시가 돼 있어도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부터 찾으라 말이에요. 그 있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워서 그렇게 풀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누가 더 커요? 수요 증가가 더 크면 뭐만 보라고요? 수요 증가만 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했죠? 그럼 그 뒤에 문장을 보기 전에 수요 증가면 거래량 증가 내가 먼저 판단하고 본다는 거라고요. 수요 증가면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되죠? 가격 상승 거래량 증 맞잖아요. 다 위로 맞잖아요. 다음에 공급 감소가 수요량 감소보다 큰 경우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큰 뭐만 보라고요? 공급 감소만 보라고요. 그럼 공급 감소,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그걸 먼저 판단하고 보는 거죠.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맞죠? 그렇게 봐야 빠르다고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글자가 가격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양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다음 마지막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커요. 그럼 뭐만 보라고요? 수요 감소만 보라고요. 그럼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 감소 따라 거래량 감소해요. 가격 하락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 근데 그 17번은 그냥 그게 하나가 질문으로 된 거예요. 16번의 지문이 17번의 질문인 거예요. 아, 16번에?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1번이 바로 안 맞잖아요, 지금. 수요가 감소할 때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안 해. 수요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1번이 틀린 거죠. 17번에 질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돼 있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더 큰지를 말 안 해줬죠. 여기서는 이 위에 그 16번에서는 누가 더 크다 작다를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에서 말을 해줬는데 이거는 누가 더 큰지를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알 수 없는 게 한 개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뭐를 알 수,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는 지문 한 개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알 수 없다가, 둘 중에 하나는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알 수 없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땐 여기가 알 수 없다고. 여기가 알 수 없다고. 그죠? 여기가 알 수 없다고. 여기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다가 반드시 하나는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근데 지금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는 거는 지금 5번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라는 게. 그리고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게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 다음에 18번은 일단 이제 시장 수요 함수인데 이거는 일단 남겨놓고요. 19번은 혹시 제가 시장 균형 가격 변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균형 가격 변화는, 변화는 몇 번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그 수업을 진행해 위해서 19번, 20번, 21번이 다 같아요. 다 이게 균형 가격 변화예요. 균형 가격 변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걸로 좀 연습을 해 보시고요. 아, 근데 대신 18번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18번은 시장 수요 함수를 말해요. 시장 수요 함수. 시장 수요 함수 계산이에요. 이게 몇 회 출제된 문제예요? 예, 오래됐죠. 예, 오래됐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100-4QD 이며, 단위는 이제 만 원이고요. P는 가격, 단위는 만 원. QD는 수요량이고,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요.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묻고 있죠. 기존의 시장 수요 함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배니까 똑같은 수요 함수가 두 개면 이렇게 수평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거 새로운 거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거. 자, 새로운 거 찾는데 여기 A라는 만약에 서로 다르다고 치고요. A라는 사람의 수요량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수요량이 있다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QM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수량을 A의 수량과 B의 수량을 더하면 시장 전체 수량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자, 그럼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자, 원래 시장 수요 함수 P는 뭐였어요?
100-4QD죠. 자, 근데 원래 수요량이 원래 수요량이 Q고요. 새로운 수요량이 이제 M이라면 원래 수요량이 100이면 새로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원래 QD가 100이라면 새로운 이제 시장 수요를 QM으로 표시를 하면은 200이 돼야 되고 여기 200이면 여기가 40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QM이라는 값은 원래 QD의 몇 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원래 QD의 두 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원래 QD에다가 두 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QM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이 말이에요. 이 식이 100-4QD인데 두 배죠.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돼요. 4QD를 써놓고 몇 배라고 된다 그랬어요? 두 배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 두 배를 분모에 쓰면서 D를 M으로 바꾸면 돼요. 두 배를 분모로 쓰면서 이걸 M으로 바꾼다고요. 외울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분모에 두 배를 쓰면서 분모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M으로 바꾸면 돼요. 왜냐면 EQD가 QM이죠. QD 자리에 뭐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분의 QM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QD 자리에 대신 뭐를 넣는다? 2분의 QM을 넣는 거예요. 이게 3배가 되면은 3QD가 QM이잖아요. 그러면 QD 자리에 3분의 QM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지금 분모에 2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4QD 자리에 뭐 분해? 2분의 QM을 넣은 거예요. 2분의 2배가 되면은 3배가 되면은 3분의 QM을 넣고 4배가 되면 4분의 QM을 넣고 QD 자리에다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약분되면 바로 몇이에요? 2가 되죠. 2. 그럼 100-2QM 할만한 거예요? 패스예요? 할만하죠. 입장 정리. 몇 배인가 문제예요. 기억할 때 몇 배가 됐을 때 말이에요. 몇 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QD 자리에다가 3분의 그 몇 배 분모 분의 QM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죠? 예, 자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20, 2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이제 22번부터는 탄력성에 관한 겁니다. 자 탄력성에 관한 건데 22번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써놓으세요. 22번은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23번이죠. 23번은 이거는 예외적인 문제인데요. 그 예외적인 문제만 빼면은 이거는 복합 문제예요. 탄력성과 관련된 이제 복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 예외적인 게 정답이 2번이 예외적인 거예요. 복합 문제고요. 탄력성과 관련된 복합 문제. 다음에 이제 24번 가보십시오. 24번. 자, 24번 문제는 요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예, 작년 문제죠. 난이도가 높고요. 다음에 25번부터는 25, 26, 27번은 이제 25, 26, 27 다 함께 써놓으면 돼요. 25번에다 써놓으면 되죠. 25번에다 써놓고요.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 비중이 클수록 또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했죠. 그거요. 난이도 높지 않아요. 다음에 28번에 가서는 요거는 비가 더라고 쓰는 비가 더. 예, 그거는 이제 아직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요.
비가더. 다음에 이제 29원부터는 이제 숫자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 다시 오셔서요. 자, 이 탄력성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탄력성의 종류, 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또는 탄력성과 판매 수입, 이런 주제가 있죠. 자, 그 중에서 22번은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에요. 자, 요거는 아직 수업 시간에 많이 아는데, 여기에 비가더도 여기 들어가요, 비가더도. 아까 비가더스 오너라고 한 거 있죠? 비가더스 오너라고 한 것도 균형의 이동에 들어와요. 자, 이게 균형의 이동이죠? 이게 균형의 이동인데, 여기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1, 2, 3, 4, 5, 6, 7, 8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전제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자, 22번 다 읽어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수평으로 그려야 되게.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렸나요? 여기까지 그리면 안 돼요. 더 그려야 돼요. 이게 예외적인 그래프예요?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예외적인 그래프죠. 이럴 때는 수요 곡선을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린 것이 콤마 앞까지를 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이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했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그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자,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 올라가죠.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저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저쪽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내려가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라고요. 자,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만 묻는 게 아니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물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공급이 수평이면 균형 가격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자, 이번에는 수요가 수평일 때는 말이에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공급을 일반적인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하면, 자, 저쪽에서는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했죠? 1, 2, 3, 4, 5, 6, 7, 8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 하락하지 않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보이죠? 수요든 공급이든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이에요.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 나오면 균형 가격에 변화가 있다 없다?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다가 나와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돼 있죠. 완전 탄력적 1번 수평이라고 돼 있는데 수평이라고 돼 있으면은 변화 없다가 나와야 된다고요. 균형 가격 변화가 없다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틀렸죠? 자, 근데 2번은 마찬가지 똑같이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변하지 않고 뭐만 증가한다?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요게 정답이라고요. 됐나요? 자, 근데 3번, 4번, 5번은 반대로 어느 하나가 수직이에요. 공급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내려가든 거래량이 변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가 수직일 때도 수요는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공급. 수요가 수직일 때 공급을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때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거래량이 변화가 있어 없어요? 거래량 변화가 없죠. 이것도 없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가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그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돼 있죠.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탈력.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탈력. 다 세 개 다 완전비에 완전비, 완전비.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변함이. 없다가 나오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4번, 5번은 그건 예선 탈락이라고요. 맞나요?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가 3번밖에 없는데,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랬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 가격은. 됐나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수요든 공급이든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다.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이 소리.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어떤 동네에 물건을 내놓은 거는 10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늘어날 물건이 없어요. 근데 사러 오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딱 물건은 10개밖에 없는데 사러 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나요? 물건 팔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딱 고정돼 있어요.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10개로. 그러면 수요자들이 아무리 늘어나 봤자 체결은 몇 건데요? 체결은 10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산다는 10명밖에 못 사는 거지.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게,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거래량은 고정돼 있고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예,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23번은, 자, 그 2번 지문, 정답 지문 볼게요.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3번,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이다. 조금 이건 예외적이에요. 성질을 얘기할 때 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질. qualitative로 하죠. qualitative. 영어 단어. quality 있잖아. quality. quality가 좀, 괜찮네. 이렇게. 질이 괜찮네. 이거 quality라고 하잖아요. 에, 우리 요, QA, QB 할 때 요때 Q는 quantity에요. quantity. 양. 양을 얘기할 때는 quantity. 에, 질을 얘기할 때는 quality. 질, 퀄리티, 양, 퀀티티. 근데 제가 탄력성 얘기할 때마다 이게 뭐의 변화 크기라고 그랬어요? 수량, 량 변화 크기라고 그랬죠. 량 변화 크기. 그러면은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예요. 정량적 지표예요. 정량적 지표라고 이게. 이것도 결국 단어 묻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건 좀 예외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작아져. 커지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3번 나왔네. 3번. 3번에 수요 탄력성 1보다 커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 나왔네요.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그어놓고. 자, 한가운데가 넓이가 제일 넓다 그랬죠. 임대료 수입하면 이 머릿속에 이거 그리고, 이 위는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 이 아래는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떤 구간이에요? 탄력 구간에 있어요. 현재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위에. 1보다 크다 이 소리는 위에 있다 이 소리예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아래에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위에 있을 때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데 올라가. 위에 있는데 올라가면은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 그림을 생각해, 연상을 해야 돼, 연상.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뭔가를 연상하면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죠? 그걸 평소에 그냥 그 생각하고 있던 방식대로만 하면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자꾸 그려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기 쉽잖아요. 이 그래프는. 그러면은 탄력성 1보다 크네. 저 위에 있네. 위에 있으면은 아래로 내려와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데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판매 수입, 임대료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연상을 하고, 연상. 자, 그럼 4번은 어렵지 않고요.
예, 5번은 지금 이게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완전 탄력수 수평이잖아요. 5번은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면은 뭐가 변함이 없다? 가격이 변함이 없다, 가격이. 뭐만 증가한다? 거래량만 증가한다, 공급 증가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그 5번 지문은 22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3번의 5번 지문이나 22번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자, 24번에 1번 또 나왔어요. 근데 24번에 1번 또 그 판매 수입 나오는 거예요. 판매 수입. 전체 수입, 판매 수입.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보다 작다고 돼 있죠. 1번에 24페이지 24번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보다 작은 경우 하면 어디 구간에서? 이 아래 구간에서. 아래 구간에서 전체 수입은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에 함에 따라 어떻게 해?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소한다고 돼 있죠. 틀렸잖아요. 이거 보면 쉬워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증가하는 거고 근데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예, 다음에 2번은 대체재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없는 경우보다 더 탄력적이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했잖아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이 클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이렇게. 자, 일단 3번은 남겨놓고요. 4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은 단기에서 장기로서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맞잖아요. 또 5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맞죠? 맞나요? 근데 단기에서 장기로 할수록 더 탄력적 해야 되는데 비탄력해서 틀린 거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해야 되는데 작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다 틀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 난이도가 높다는 지문이 정답이 된 거예요. 난이도가 높다는 지문이 정답이 됐지만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왜? 1번, 2번, 4번, 5번 지문이 쉬워요. 쉬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표지, 표정이. 1, 2, 4, 5가 쉽잖아요. 이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제는 이제 많은 교감이 되고 있어요. 이제 알아서 인정해 주시고 고려하는 기간이 어떠할수록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낮춰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올리면은 판매 수입이 주는 거고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낮추면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자, 3번은 사실은 이게 거의 경제학이거든요. 경제학인데 제가 수업할 때 혹시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경제학에서 이거 탄력성 얘기할 때 요 지점에서의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했어요. 요거 분모분의 분자 했어요. 한 가운데는 분모분의 분자 했나요? 그러면은 각각의 지점마다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여기가 무한대고 선분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각 지점에서 탄력성은 다 어떻다? 다르다. 그게 3번이 지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맞나요? 사실은요.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수업을 못해요. 이 기하학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중학교 2학년의 사망, 그 삼각형의 닮음 조건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출제됐는데, 야 이건 내가 수업은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볼까? 알아보고 이게 각 지점에서 탄력성이 다르다는 걸 알아볼까? 이제는 알아보겠죠.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25번에서부터 27번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 그랬죠. 자, 그 중에서는 자, 25번을 일단 봐드리고요. 자, 25번. 틀린 걸 찾는데,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급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면은 그거밖에 별로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비탄력적이잖아요. 특정 입지 조건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정답이 나왔고요. 다음에 2번은 쉽죠. 대체재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 커지죠. 단기에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탄력적. 또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탄력적. 그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6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26번도 지금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는 열어보시고. 27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거기에서는 이제 뭐를 체크하는가 하면은 3번을 체크하세요. 27번에 3번. 27번에 3번은 28번에 1번 그 옆에 써놓으세요. 27번에 3번은 28번에 1번을 써놓으세요. 자, 그것이 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높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3번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27번에 3번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커요, 작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는 작죠.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작죠. 이 좌우 변화가 작잖아. 수량은 좌우 변화다, 상하 변화다. 좌우 변화다. 수량 변화는 좌우 변화다. 좌우 변화가 작을수록 상하 변화는 커요, 작아요? 커요, 상하 변화는. 이게 좌우로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하지만 상하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지금 공급이 이 가파른 게 A가 A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고 B는 좌우는 이렇게 변하고 상하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한쪽으로 적게 변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는 많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다는 얘기는 가격은 더 변한다는 얘기요, 덜 변한다는 얘기요. 가격은 더 변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비가 더예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할 때 비, 가격이 할 때 가, 더 크게 할 때 더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증가할 때 그랬으니까 같은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같은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A를 따라서도 올라가고 B를 따라서도 올라가요. 어떤 쪽을 따라 더 많이 올라간다? A쪽을 따라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거래량도 증가하는 건 당연히 증가하는 거예요. 하는데 많이 가격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이걸 보려는 거라고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은 더 올라간단 말이야. 가격은 비탄력적일수록 변화폭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늘기는 늘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늘기는 느는 거예요. 늘기는 느는데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거는 수량은 적게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따라서 균형량은 적게 늘어나요. 적게. 늘기는 늘어요. 얘보다는 적게 늘어난다는 거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기는 느는데 여기서 이쪽으로도 양이 늘긴 늘죠. 양은 좌우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도 양은 늘잖아요. 지금 듣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도 늘어나고 여기서 이렇게도 늘어나는데 양은 비탄력적일수록 적게 늘어난다고 적게. 탄력성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일수록은 양은 적게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나왔을 때는 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가 더예요. 물론 탄력적일수록은 더. 맞아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탄가덜이 된 탄가덜.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하는 거지.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하는 거죠. 근데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탄가덜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비가 더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발음하기가 좀 쉬운데 아시겠죠? 자,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28번에 1번 지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러니까 비가 더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28번에 1번에 보시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 이번엔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더 변하는 거예요? 덜 변하는 거예요? 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지, 이게. 탄력적일수록에 더가 나왔으니까. 그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가 아니고, 덜, 탄가 덜 해야 된, 탄가 덜. 그러니까 그걸 자꾸 숙달을 시키라고요. 키워드를 찾아서 하다 보면은 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숫자와 관련되는 건데 29번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숫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계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재화의 성격을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소득이 10% 증가하자. 위로요. 증가 옆에다 화살표 위로. 수요량이 8% 증가죠. 위로. 같은 방향이 뭐예요? 같은 방향 정상재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게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재, 열등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득이란 말이 없이 X재와 Y재와 A재, B재, C재 이런 말이 나오면 대체재, 보완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제가 보세요. 문제를 다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딱 이 문제를 분류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옆에 오게끔 해가지고 비교가 되게. 예. 30번부터 보시면 30, 31, 32, 33번까지가 그러니까 30번에 써놓으면 돼요. 30에서 33번까지가 다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자, A, B, C 이런 재화가 나오죠. 이건 계산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다 퍼센트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30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그러면 A 가격 하면 되겠네요. A 가격이 5% 올라갈 때 이렇게 했죠.
자, 이거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요 밑에다가 비재화 수요량 이렇게 나란히 써야 돼. 이렇게 옆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게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요. 비재화 수요가 10% 증가인가요? 10% 증가하고 C재화 수요는 몇 프로? 5% 감소인가요? 자, 이게 같은 재화요, 다른 재화요? 다른 재화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는 교차 탄력성이에요. A와 B를 짝지어도 교차 탄력성. A와 C를 짝지어도 교차 탄력성. 만약에 여기 A재화 수요량 이런 말이 나오면, A재화 수요량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같은 재화죠? 같은 재화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렇게 짝지면 가격 탄력성. 이렇게 짝지면 교차 탄력성. 이것도 교차 탄력성. 맞죠? 자,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체재, 대가비이고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재. A와 C는 반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31번 여러분이 푸시고요. 32번 여러분이 푸시고요. 자,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에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16%, 그럼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6% 상승함에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뭘 써요? 밑에 계속 읽어보세요. 다세대 수요량이 몇 프로? 8%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나란히 썼죠. 이게 화살표도 써놓게 하는 게 편해요. 화살표 써놓으면. 자, 여기 아파트 가격이죠. 다세대 수요죠. 이렇게 짝지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 이렇게 짝지으면 가격 탄력성. 같은 가격 탄력성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묶기를 뭐를 묶고 있어요? A가 뭐예요? A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A가 가격 탄력성이에요. B가 뭐예요? 교차 탄력성이고, C는 뭐예요? 관계를 묻고 있죠. 자, 그럼 가격 탈성 이거 보면 되네. 이게 같은 놈이니까 16분의 4 하면 돼. 원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플러스 16 마이너스 4인데 방향을 생각해야 되니까. 가격 탄력성에는 항상 뭐를 씌워줘요?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4분의 1 하면 돼. 0.25 4분의 1이니까. 그럼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하는 거죠. 교차점 이렇게 짝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분의 몇? 16분의 8. 가격 변하는 게 항상 분모로 가고 수량이 분자로 가니까 16분의 8은 0.5.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뭐예요? 대체재. 끝났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네, 쉬워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계산 문제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담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넘어가시고요. 예, 근데 89쪽에 38번은 어려워요. 예, 39쪽에 8번은 난이도 38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예, 이거는 예,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좀 손을 안 대는 게 예, 좋겠고요. 예, 자신 있는 분만 손 대시고요. 예, 나머지 34, 5, 6, 7번은 해설을 보고 괜찮으면은 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계산 문제 좀 많이 들어갔는데 89쪽에 그 경기 변동론의 39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 39번은 참고입니다. 예, 그게 이제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 물가 상승 밑에다가 인플레이션 써놓으면 되고, 불황이란 단어 위에다가 스태그네이션을 써놓으면 돼요. 불황이라는 걸 영어 단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래요.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걸 합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단어 묻는 거죠. 영어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90쪽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조금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서. 그 40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이건 부동산 경기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기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 1번은 순환 변동, 추세 변동, 기재면 다 가능하죠. 그리고 2번은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하고 반복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 말도 안 되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너무 쉬운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다음에 이제 41번은 자 이것도 이제 순환 변동하고 이제 결합된 문제예요. 순환 변동 순환 변동의 국면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복합된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맞잖아요.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맞죠. 예기치 못한 이게 키워드죠. 그다음에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 계절 변동 맞고요. 자 이제 상향시장, 하향시장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향시장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경우에는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아니고 하한가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42번, 43번, 44번, 45번이 모두 다 순환 국면별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비슷한 주제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중에서 43번과 4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43번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네 가지 국면 외에 하회상후, 회상후와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죠.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업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 진폭이 작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 거기에도 지금 4번 아까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는 편이고요.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5번도 순환 국면 특징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오른 지문으로 나왔죠. 좀 전에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한이든 됐어 틀린 지문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옳은 지문으로 나온 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시면은 44번과 45번 다 같은 맥락의 문제죠. 그 중에 45번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상, 이거 아까 나왔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왔고요. 자, 이제 2번.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상도 하수 했잖아요. 내려가니까 매수자 맞고요. 자 내려가는 국면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상한이 되는 맞죠. 다음에 상향 국면은 올라가니까 상도 맞고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 맞잖아요. 다음에 회복 국면 내려가는 올라가는 거죠. 회복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매도자 중시 상도 맞고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 맞죠? 예, 회복은 저점 찍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준 가격의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후퇴는 내려가는 거죠. 정점 찍고 내려가는 거니까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기준은 맞죠. 정점 찍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한 5번이 틀린 거다 이 말이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46번은 뭐 경기 유형과 관련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지금 거미집 이론이 남았죠. 47, 8, 90 요거 거미집 이론은 좀 다음 주에 할까요?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 오늘 거미집 이론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